작가는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이 그 입주작가를 하면서 네. 조금 변화가 있나요? 계속해서 이제 뭐 입주를 해서에 대한 변화는 아니고요. 네. 작년부터 이제 이어져오는 작업들을 이제 올해 되면서 이제 새롭게 조금 더 변모했던 부분들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아마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평소에 쓰던 공간하고 네,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. 보니까, 네네. 거기에서 이제 오는 조금 이제 뭐 그리기에 방법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변화들은 조금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큰 점은 아니군요. 그러니까. 네네. 그러면 네네. 그 우리 정 작가가 추구하는 그 작품 세계에 관해서 네.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이번 지금 작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뭐 한 27년 정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공식적인 이제 첫 개인전을 한 이후에 이제 한 27년 정도 작업을 해오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10년 주기로 해서 한 세 번 정도 이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고. 아마 지금 이제 작업들이 그 세 번의 변화 시기에서 굉장히 이제 조금 집중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소재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들은 있었지만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회화라는 개념과 그리고 우리 동시대에서 뭐 회화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어떤 부분들, 그게 대한 어떤 고민들은 계속해서 이제 똑같이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회화라는 매체가 가장 전통적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진부한 매체이기도 한데, 그래도 이제 제가 회화를 이렇게 그리는 작가로서 적어도 이제 우리 시대에는 회화가 과거의 이제 전통적인 회화하고는 조금 더 개념적으로 달라야 되고 방법적으로도 달라야 되고 또 거기에 그려지는 이미지도 지금 시대 감각에 맞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